연세암병원 갑상선 내분비외과 강상욱입니다. 갑상선은 저희 목 한 중간에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가 우리가 숨을 쉬는 기도고 여기가 목소리를 내는 성대 부분이고요. 갑상선은 요 기도 앞으로 해서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 갑상선이 하는 역할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이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보조 역할을 해주는 윤활유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증상이 일종의 우리 몸이 막 불타오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이 막 그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장도 막 빨리 뛰고요. 얼굴에 열도 확확 오르고 혈압도 많이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 몸의 모든 대사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살도 많이 빠지고 설사도 생기고 그럽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주기의 변화도 생기고요.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이 과다하게 기능을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그 마모가 되면서 기능이 나빠지는 쪽으로 가시는 거죠. 반대의 경우는요, 이제 기능 저하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능 저하 상태는 이제 말 그대로 갑상선 호르몬 자체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100%의 효율을 봤다고 한다면은 한 80%, 70% 정도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이 대사가 떨어지니까 몸이 붓고 살도 찔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변비도 생기실 수가 있고 또 오히려 더위보다는 추위를 많이 타십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나서도 너무너무 피곤하고 몸이 무겁다는 느낌을 받게 되시고요. 머리도 푸석푸석해지고 피부도 푸석푸석해지면서 탈모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애가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갑상선암이 워낙 최근에 많이 발생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갑상선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나는 갑상선 검사를 받아야 되나 어떤 경우에 갑상선 검사를 받아야 되나 궁금증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사실 이 갑상선 암에 대한 원인이 아직까지는 명확히 밝혀진 게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꼭 갑상선 암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명확하게 알려져 있는 갑상선 암의 가장 큰 위험 인자는 기존의 방사선에 노출이 된 경우입니다. 그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저희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경고 쪽에 방사선 조사 같은 의료용 방사선을 쬐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방사선을 과다하게 목에 그 노출이 되신 경우에는 이 방사선 자체가 갑상선 암의 유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전에 체르노빌 원전 폭파 사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방사선 노출에 의해서 그 시기에서 5년에서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린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한테서 갑상선암 유병률이 타 지역에 비례해 가지고 몇십 배 이상 증대된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가 있고요. 갑상선암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직계 가족 중에 두 분 이상이 갑상선암의 병력이 있다고 하신다면은 한 번 정도는 갑상선암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갑작스럽게 목소리 변화가 있다든지 목에 뭔가가 만져지면서 그게 갑작스럽게 커진다든지 목에 불편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갑상선 쪽을 초음파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갑상선암은 저희가 흔히 거북이 암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후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갑상선암은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갑상선암은 워낙 예후가 좋기 때문에 치료만 잘 받으시면은 적극적인 치료가 아니라 간단한 치료로서 완치가 가능한 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갑상선 초음파가 너무나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간단한 검사로서 갑상선에 대한 검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시거나 어떤 이상 소견에 해당이 되신다고 하신다면은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검사를 받아서 모든 암의 치료는 조기 발견을 통해서 최소한의 절제로 최소한의 합병증으로 완치를 해서 재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에 맞는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